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협상예술원을 이끌고 있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제가 가요계에 들어와서 우연히 처음으로 작사한 노래가 하늘이 주신 사랑인데 오늘 최종 편곡도 마치고 MR이 최종 완성돼서 김영순 가수가께서 김덕 작곡가 선생님한테 노래를 정식으로 지도받으러 온 날입니다. 오늘 김덕 작곡가 선생님께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멀리에서 여기까지 두 분 찾아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수고도 많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작곡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작사, 가사. 우리 이종선 소장님께서 정말 멋진 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 곡을 썼는데 마침 그 곡이 맞는 가수를 누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 생각 끝에 또 마침 또 이 소장님이 추천해 주신 우리 김용순 가수님이 그때가 몇 달 됐죠? 네네, 몇 달 됐어요. 네. 그때 오셔가지고 딱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역시 잘 봤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당신이면 되겠다 해갖고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음악이 나왔습니다. 오늘 멀리에서 오셔서 많이 연습도 못했지만 한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순 가수님께서 잠깐 팬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 주신 사랑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요. 작곡하신 김덕 교수님, 작사하신 이종선 원장님, 네. 저에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주셔서 두 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시죠. 네. 하늘이 주신 사랑 불러드리겠습니다.